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기 아침에 TSTAR TV 함께하는 옆계 서강좌. 오늘 첫 번째 경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프로토스 대 테란던이에요! 테란 대 프로토스, 프로토스 대 테란, 테란 대 프로토스, 프로토스 대 테란. 아, 가상공간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가상공간에서도 이렇게 시청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티님 생방송을 보니 너무 흥분돼요 이러시네요. 이티 조 아예 오빠 좀 더 깊이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티님 IQ 몇이에요 이러시는데, 자, IQ 테스트를 안 해봤지만은 제가 IQ가 좀 높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괜히 천재 소리를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것만큼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티님 굵은 게 좋아요, 긴 게 좋아요 이러시는데, 굵고 긴 게 다 좋습니다, 저는.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베럭스 지어주도록 하고요. 운영 들어가도록 하는데, 원서치 수상하죠, 여러분들. 원서치. 아니, 나랑 게임하는 놈들은 뭐 개나 소나 원서치인지 가스로스 하지 마, 제발. 하지마. 아이씨 개. 오케이. 가스로시 하는 척하고 있어. 클리어쉬 없는 쉐. 띠. 자, 쭉쭉 찍어주더라 하면서요. 이틀을 이겨라 아니에요 이러시는데, 이틀을 그렇게 이기고 싶으십니까? 네. 뭐 이틀을 이기고 싶으시다면 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사람들의 상태를 좀 보고, 사람들 상태가 좀 안 좋으면 그것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상대방이 정찰을 왔는데 여긴 없네요. 설마 대각선으로 먼저 뛴 거 아니야 이거? 또 수상합니다. 대각선 바로 가자. 예. 수상해요 이거. 대각선 바로 뛰는 분들 있어 가끔가다. 이거 입구 막힌 입구지? 입구 막혔죠? 아, 이거 안 막히네. 질러 오는 거 아니야. 일단은 빠르게 정찰 갈게요. 상대방이 어떤 미드를 들어갈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입구가 또 안 막힌 상태. 프로바 여기 대각선 뛰었네. 대각선 뛰었는데 얘들아, 어떻게 된 거냐? 와, 대각선을 바로 뛰네요. 네, 대각선을 바로 뛰는 사람 처음 보네. 글쎄요. 자, 안마다멀티 갈게요. 그냥 팩더블 가겠습니다. 이 사내방의 빌드를 그냥 맞춰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팩더블 갈게요. 자, 과연 사내방이 어떻게 할지. 사정거리를 돌리고 있고, 저 팩토리 올리고 있고, 서로간에 그런 빌드 싸움에서 딱히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정찰을 좀 꼼꼼히 해보도록 할게요. 사내방이 약간 지금 투팔러시기 때문에 쓰리팔러 지어야 될 때거든요. 이제 슬슬 쓰리팔러 지어야 되는데 쓰리팔러 안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의심해봐야 됩니다. 뭐 안마다멀티를 바로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아직 지지마 이 새끼야. 지지마, 지지마, 빨개 벗고 지지마. 자, 그럼 내려와서 쳐 때리겠죠. 취소하고, 프로브가 여기 하나 더 있었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어허, 트리플 멀티를 갈 생각이었나? 자, 확인해주고요. 자, 이게 마린을 좀 더 뽑아주도록 하면서 수비적으로 좀 운영을 할게요. 탱크 뽑고 시즈모드 업그레이드하고. 자, 그러면서 본진 위에 커메디 센터 짓고요. 네,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천천히 뭐 엠베드 짓고 뭐 이러면서 안마드멀티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사내방이 이제 어떻게 플레이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사내 모든 것을 좀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 뭐 엄청 뭐 쫄린다 뭐 그런 건 없거든요. 그냥 뭐 탱크 뽑으면서 안마다멀티 가져간다. 아, 그래도 나쁘지 않다. 사내방이 뭐 드라군 압박 온드 언덕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는다. 네,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서 드라군도 나와있다라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사내방의 본진 쪽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사내방 빌드를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안마다멀티를 가져가는 거는 예측을 했죠. 하지만 이제 사내방 투게이트를 지는 걸 몰랐기 때문에 투게이트를 지는 걸 확인해줬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투게이트를 지으면서 운영이 들어갔는데 무리가 없는데, 사내방 쓰리파일러, 아, 여기에 있네요. 무슨 빠른 무한처럼 건물 심시티라네 이 친구는. 자, 이렇게 상대방 로보틱스도 없고요. 아둔도 안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이름 뭐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거 답변하시는 분들 스타그램도 잘하는 분들입니다. 이용호 선수 방송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이용호 선수는 이럴 때 뭐합니까? 빠른 투팩가입니다. 자, 빠른 투팩과 엔지니어링 베일에 짓는 투팩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에, 환상적으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빠른 투팩밖에 없어요. 에, 이것밖에 사내방을 찍어 누를 수 있는 빌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면은 사내방 막기 진짜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빠른 타이밍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 때문에, 아, 또 나가면서 엔지니어링 베일 지으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투팩토리 가면서 낼룸낼룸 하면 이게 답도 없는 거죠. 사내방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뭐 다크템플러 이런 플레이를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탱크를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앞마당 짓고요. 상대방이 이제 어떤 운영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로보틱스나 다크템플러 뭐 이런 템플러 카이브도 굉장히 늦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충분히 상대방 좀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카데미도 지어줘요. 그러면서 투팩 애드온 달라주고요. 그러면서 마인 업그레이션 개발해주도록 하면서 탱크 하나 더 찍고 5탱크 된 다음에 벌처 쭉쭉 찍어주면서 사내발 괴롭히는 앞마다 가서 쪼이는 이런 플레이 했을 때 사내발 막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투팩토리를 아산 투게이트라고 하더라도 나오는 병력이 한정적이고 또 앞마다 멀티를 돌리기 때문에 사내방이 굉장히 많은 병력을 충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팩토리 주면서 운영이 들어간다는 거 사내발한테 굉장히 또 큰 아픔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엔지니어링 베이는 위쪽으로 해서 몰래 날립니다. 시야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죠. 자, 그러면서 앞마당 쪽에 사내방 혹시 모르니까 터렛 하나 지어주도록 하면서 진출을 꿈꿉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아카데미 딱 짓고 스캔 딱딱 달면서 출발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출발하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되더라도 사내방이 지금 다크 템플러, 역 다크, 뭐 역 리버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냥 단순 투게이트에서 트리플을 들어가거나 뭐 그런 운영을 했을 때 절대 못 막습니다. 막기 힘든 그런 수준을 넘어서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빌드로 되는 거예요. 자 항상 진출할 때보다 탱크한테 랠리 포인트를 찍어라. 그럼 탱크에 랠리 포인트 찍혀가지고 탱크 있는 쪽으로 팩토리 유닛들이 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탱크에 마이네처 심어주도록 하면서 SCV와 같이 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천천히 쪼이면 돼요. 쪼이면 이거 알았나? 자 벌쳐 들어가서 본진 피해주고 자 이거는 사내방이 지금 이렇게 또 아 게이트 존나 늘렸네요. 이거 뭐 방풀이야? 알았나 본데 이거 알았는데 예 알았네요 딱 보니까 어떻게 알았지 근데 좀 의문점이 드네. 그래도 피해 받는 것만으로 사실 손해고 이러면서 저 빼면 됩니다, 여러분들. 갈 필요 없어요. 벌처로 좀 이득 많이 받기 때문에 마인만 쳐 심어주도록 하면서 뺍니다, 그냥. 여기서. 그만할게요. 계속 있다가 그냥 잡아먹힐 것밖에 더 안 되기 때문에 쭉쭉 병력 팩토리 늘려주도록 하면서 아카데미 짓고 스타프도 짓고 커맨드 하나 더 지으면서 살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세네방이 병력을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야, 좆됐다. 이것도 어떻게 알았어? 어? 어, 미쳤네? 어, 이 새끼 갑자기! 잘하네, 손대봐. 아, 잘하는 건지, 진짜 맞춤 대응을 딱딱 잘하네. 투팩토리 바로 지는 거 사실 로보틱스가 없었잖아. 아니, 얘들아. 로보틱스가 아까 없었어. 로보틱스 숨겨지었나? 아, 로보틱스가 없는 거 보고 간 건데, 무슨 예측을 한 듯이, 에, 병력이 다 딱딱 나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 아니,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 분명 오버틱스 없고 그냥 투게이트만 있는 거 맞잖아. 아니 내가 진출했을 때 옵저가 나올 타이밍이 아니었어. 그래서 내비들 아예 모르는 상태였거든. 근데 트리플 멀티를 취소를 하고 게이트를 존나 늘렸다? 이거 존나 이상한 사람인데? 진짜 말도 안 된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는 로버틱스 딱 찍고 첫 번째 뽑은 게 셔틀 같은데요. 네, 근데 내비들이 예측을 했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 얘들아. 네. 이거는 진짜 상상 속에서만 나오는 일들이야. 아, 저 말도 안 돼. 무슨 이영호도 이렇게 못해. 김태용도 이렇게 못한다 진짜. 어. 아니 무슨 투게 투팩토리 가는 거 어떻게 알고 데뷔를 그렇게 이상하네요. 시청자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말도 안 돼. 아니 근데 애초부터 이게 로보틱스가 없었거든. 로보틱스가 어디 있었지 도대체. 난 본지 한 바퀴 돌았잖아 아까 SCV로. 아까 SCV로 분명 로보틱스 있는 없는 거 보고 에, 난 그렇게 플레이를 했던 건데 이상하네요 참. 아 말이 안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행동인데. 봐봐 옵저버 숫자도 없어가지고 지금 마인 계속 밟는데. 이상합니다. 아 의심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아. 어 12시 언제 있었어 잠깐만. 방금 지었네. 아 이거 난감하네. 로봇이 였다 지었다. 아까 여기 없었잖아.
존나 이상하네 진짜. 물심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네, 옵저브를 보고 이렇게 했으면은 상대방 이해가 가는데, 분명 옵저브 나올 타이밍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들? 야, 아까 분명 저기 자리에 로보틱스 없었잖아. 예. 이상한 사람이야. 뭐야 이거 안 지웠어. 프로브도 제대로 안 배치는 친구인데. 아 뭐야 못 때려 씨. 아, 인구수 막혀서 유닛도 안 나오고. 돌겄네, 돌겄어. 아비터. 공이러. 저 너무 없네 나가려니까. 자 일단 유닛 모아서 1업 때는 나가고 싶은데 아 벌처가 그때까지 좀 안 될 것 같고 왼쪽 라인에 제가 갔죠. 에 그게 나은 것 같아. 왼쪽 라인에 가지면서 약간 틈 보고 그러면서 일단 아비터 태클을 막기 위한 이제 베스 뽑아주도록 하면서 아비터 막고 네 그러면서 사내를 좀 괴롭혀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까지 가. 아. 인구수 200 거의 다 쳤거든요. 네, 200 차면서 나가고 공업 찍고 이쪽 라인 잡고 마인 심고 천천히 자 마법 못 썼기 때문에 자리만 잘 잡고 있고 마인 대박 뭐 이런 것만 안 터지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질럿도 없고 자 병력도 올라가고 자 침착했죠? 자 개 못하는 새끼가 어디서 씨발 뭐 잘하는 척 한다고 이길 것 같아 어? 형한테 안 된다
판다 완벽했어. 지금 올라오는 판다 맞았고, 적절하게 올라와서 마인 배치 좋았고, 탱크 퉁퉁 밀어 넣으면서 이쪽 멀티 장악. 자, 이쪽 라인 잡으면서는 12시 멀티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동시 2 멀티 날아가고 EMP 타임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사냥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죠. 자, 그럼 이쪽 멀티 장악하고 그럼 저쪽 먹어주면서 벌초 골리앗만 충원해주면은 계속 200 되면서 사냥 200 병력과 전투를 해야 되거든요. 200 병력과 전투를 하면 사냥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사냥을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200 전투하면 당연히 사냥을 손해입니다. 네. 1, 2, 3, 2번이 없네. 2, 3, 4, 5번. 자, 이것만 올라가서 또 12시 견제. 이 상대방이 이렇게만 해도 상대방 12시 멀티랑 동시 두 개 날아가기 때문에 괴롭죠. 자, 저것만 딱 점사하고 여기다 마인 쳐 심어주도록 하면서 상대방 저 밑에 멀티 가져가려는 것 같은데 저기 좀 견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위에도 멀티 있네. 뭐죠 방금? 있지 않았어? 없죠 번에? 뭐야? 뭐야 소리가 안 나? 아이씨. 아니 그리고 여기도 커맨드 자꾸 안 움직여. 아 지금 탱크 안 찍었는데 큰일 났다. 탱크 뷰를 안 깨져서 탱크 안 찍었는데. 아 방금 뭐죠 근데? 어떻게 들어온 거야? 리콜로 들어왔나? 아 개망했네. 아 망했다. 병력이 없어. 아 슈벌. 아 뭐야 이거는 또 어떻게 들어온 거야? 돌아버리겠네. 아 스트레스 받네. 방플러 같은데. 자 사내마도 근데 가난하긴 가난하기 때문에 6시 멀티를 제가 좀 가져가면서 어? 왜 여기 있어 병력이 상대방은? 신문인가? 돌아버리겠어. 뭐야 씨발. 아 뭐야 이거 왜 안 해? 마나가 없나? 뭐야?
뭐지? 뭐지? 자, 사내 뭐하죠? 이거 진짜 아까 그거 막을 만한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친구. 본진을 왜 들어와? 자, 랄리폰 띄를 때는 아, 바로 앞에다 바꿔주는 게 좋아요. 아, 이거 또 안 풀어. 그러면 나머지는 공격하고 제거했죠? 자, 아니 이게 잠깐만 리플레이 보자. 자, 이거는 진짜 살려면 실력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살려면 실력 개못하는 겁니다, 진짜. 아니 이거는 심각히 살려봐 실력이. 이런데 이런데 이런 애한테 아까 그거 당했다니까 얘들아. 아니 말도 안 되잖아.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막혔다고 생각을 해봐 얘들아. 말이 되냐? 진짜 말 안 되는 거야. 진짜 개무다는데 누가 봐도 와 슈바 개무단다 이 생각 들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억울해가지고 슈바 게임을 하겠나? 누가 봐도 못 막을 실력인데 딱 봐도 내가 이 정도로 상대방을 괴롭히고 있으면 답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쪽 멀티 먹고 이쪽 멀티 내려놓으면서 먹고 이쪽 멀티 안 했고 이쪽 멀티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쪽 막으면 되겠다. 병맛인가? 자, 게임 끝났죠? 야, 근데 억울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 진짜 개못하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막은 거야? 잠깐만 말이 안 된다니까? 아니 아까 처음에 그걸 어떻게 막은 거야 투팩노시를? 아 진짜 개못하거든요. 아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아 이 새끼 나도 이기겠다 이 티라서 이긴 게 아니라 사내면 진짜 개못한다 생각이 들 정도잖아 여러분들. 아 저 인정하죠. 사내면 진짜 개못하는 거 나도 인정해.
아니 진짜 인정하는데 아니 그거 어떻게 막은 거야 도대체. 어디 아니 방법이 없었어. 어쩌면 없었는데. 와 진짜 씨 억울해가지고 씨 씨부랄름 지 개무다는 게 진짜 어디서 방풍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 진짜 억울하네요. 아니 진짜 못한단 말이야. 난 이렇게 못하네 오랜만에 봐. 에 진짜 내가 내가 진짜 막 다 망한 거 지금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답도 없는 거거든요. 진짜 생각을 해보면은 답도 없는 실력인데 글쎄요 답도 없는 실력으로 뭘 어떻게 막았을까? 나 지금 이해가 안 되네. 진짜 답도 없거든? 아니 근데 그걸 진짜 어떻게 막았을까? 신기하네. 무슨 뭐 마법을 썼나? 아 주제 야 니마 제제 자 리플레이 봅시다. 아니 이거 진짜 이상해. 아니 게이트가 존나 많이 늘어나 있었어. 아, 이미 늘어나 있었고 예. 그 이해가 안 되네요. 상대방이 그 셔틀 먼저 뽑았을 텐데 분명 그걸 어떻게 알았던 거지? 이해가 안 되네. 보자. 아 이티 구경꾼님 배부자 열기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대각선 정찰에 왔어요. 이게 파일럿 정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첫 번째 의혹을 가는 게 잘 보세요. 제가 진짜 이 게임에 존나 집중했던 게 이런 새끼한테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대각선 정찰합니다. 대각선 정찰에 첫 번째 파일럿 찍고 해요. 보세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말도 안 돼. 대각선 파일럿 정찰하는데 대각선을 쳐와. 이 씨발 이거 뭐야 이거 말도 안 돼. 다른 데 가지도 않아. 그냥 바로 대각선 띕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의혹 웬만해서 이렇게 안 하거든요. 파일럿 정차 이렇게 온다는 거. 가스러시 하려는데 실패를 했고. 아 진짜 이거는 자 이런 다음에 웃긴 게 제가 여기 SCP로 봤어요. 사람 빌드 다 봤어. 아 만만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봤고 파일럿 짓는 거 이거 나중에 또 들어서 봅니다. SCP 나간 걸로 분명 안마다 멀티크 먹은 거 확인을 했고 네, 로보틱스 넣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이게 근데 자 없죠. 로보틱스 없어요. 없어요. 아직도 안 지었어요. 자 분명 업적을 못 봤다. 내 자, 다크? 다크드랍 생각했었어? 시청자들이 다크가라니까 다크드랍 준비한 거 아니야, 이거? 옵션 봤나? 아니야, 못 봤어. 못 봤는데, 왔다. 상대방 재본지 못 봤어, 여러분들! 재본지 못 봤고, 시즈머드 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게이트 늘어나는 거 봐라, 얘들아. 게이트 누가 이렇게 올리냐, 씨발, 말도 안 돼! 발업 찍었네 이 씨발 나오는 거 알고 옵점을 안 봤어. 이제 첫 번째 옵점 봅니다 여러분들. 옵점을 안 받고 제 앞마다 오지도 않았어요. 병력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이거 마 백방이야. 프로토스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이쪽 멀티가 누가 이렇게 옵점을 본 다음에 가지. 말도 안 돼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무조건 방풀이야. 진짜 개또라이다 진짜. 아니 옵점으로 보고 지은 거면 난 이해를 하는데 옵점으로 안 보고 게이트 이렇게 짓고 바로까지 못 찍어요. 이거는 상대방이 무조건 타이밍 러시를 한다. 타이밍 러시를 한다고 생각해서 빌드 이렇게 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힌 이유가 그거예요. 에 진짜 이거 말도 안 여기까지 뭐 드라곤밖에 없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언제 느꼈냐면은 벌처 발업된 다음에 상대방 본진으로 들어갈 때 있잖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셔틀이 나오는 타이밍이 존나 빨랐어. 이게 나는 그래서 무슨 리버드랍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 질럿이 4개가 떨어지는 거야. 와 미친놈인가 이 생각을 했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포토스가 이거를 이비드를 선택했다는 거는 얘가 무조건 진출할 테니까 나는 그걸 막겠다 이겁니다. 이건 제가 괜히 의심한 게 아니라 이게 상황이 말이 안 되니까 의심한 거예요. 진짜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 질러 4개를 태워서 이렇게 온다니까 셔틀이. 셔틀을 옵저버 다음에 눌러놨던 거 아까 보셨죠 여러분들. 제 본질을 보지도 않고 옵저버 다음에 셔틀을 미리 눌러놨어. 와 이 개새끼네 이거. 아니 방풀을 씨발고 이따구로 해. 개티나게 하네 방풀을. 완전 이기려고 미친놈인가 이 새끼는. 개또라이네.
여기서 딱 본 게 이 딱 마인 식구 딱 들어가지고 바업이 돼 있는 거야. 와 신동민도 어떻게 바업으로 했지 생각을 했지 저는. 그래서 아 이거 답 없다. 에 운영 가야겠다. 지금 이대로 가면 어차피 막힌다 생각을 했어. 이게 프로토스 게이트 이렇게 늘어났으면은 테란 진출 무조건 막힙니다. 왜? 투픽토리 진출이었기 때문에 상대가 안 돼요. 무조건 막힙니다. 시간 끌면 끌수록 프로토스가 좋기 때문에 막히는데 또 상대방 지금 탱크 뺀 거 알고 겁나 뛰쳐오는 거. 이거 중간에 옵저버도 없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돌아온 건데 이걸 또 잡아냅니다. 사람이 대단하죠. 슈발놈이죠. 아주 미친놈이죠. 와 방풀 슈발 이거 방풀 이렇게 하고도 지었으면 너는 진짜 스타 접어라. 나는 웬만해서 스타 접으라는 말을 안 하는데 너는 슈발 100% 스타 접어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진짜. 아니 슈발 이거 진짜 스타 접어야지. 이 종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여러분들도? 와 이렇게 했는데 스타 못 이기면 진짜 접어야죠. 에 진짜 이거는 이렇게 에 안 했으면은 그런 매너라도 있는 거지. 매너도 없는데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진다 이러면은 매너도 없고 실력도 없으면 접어야죠 여러분들. 에 매너라도 있어야지 실력이 없으면 새끼들아. 어? 자 그러면서 운영 들어가는데 이게 존나 티납니다 사내방. 운영하는 게 존나 딱 봐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상대방이 초반 빌드만 막을 줄 알았지 운영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안 됐죠. 예, 업그레이드 들어가면서 딱 1, 2렙 타이밍 때 진출했던 거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벌초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마인 맵 장악하고 상대방이 옵저버 플레이를 그렇게 꼼꼼하게 못한다라는 걸 또 알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빈틈 마인 심어주면서 상대방 견제를 했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멀티 계속 끌어주기 위한 움직임 보여줬고 또 상대방 이쪽 멀티 들어가는 거 확인하니까 인구수 200 채워가지고 쳐나갑니다. 네 인구수 거의 200이죠. 나가서 자리 잘 잡고 싸우고 이게 실력이 안 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걸 막았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된 거지. 그래서 리플레이 보니까 이건 딱 봐도 방풀이다 이 슈발 새끼. 야 이 슈발 진짜. 사네바 봤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제가 게임하면서 왜 말을 안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말을 괜히 안 한 게 아니야. 이런 새끼한테 지면은 내가 진짜 시청자분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거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